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지금 두 동이고요. 추후에 한 동이 더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총 세 동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에 단점, 파주에서 최저까지만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실입조금이 적고 조금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보시면은 깔끔하게 다 주차가 되어 있고요. 겹주차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차는 편하게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뒤쪽으로 아마 또 한 동이 더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또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로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호수마다 타입이 다 다양한 타입입니다.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먼저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3칸의 신발장. 전실이 좀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신발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원목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따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먼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윈도우 벤치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을 닫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문을 열고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실 보시면은 햇살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요.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문을 열고선 시스템 에어컨을 틀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 아트월하고 쇼파월간의 거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한 3m 50 정도 돼 보이고요. 오셔서 보셔서 한번 넓이를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쇼파도 이쪽에다가 한 3-4인용 소파 정도가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파주 최저가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대비 실입적으로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현장이니까요. 주방은 D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할 거 없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구 쿡탑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당연히 후드도 히든 후드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싱크 볼 또한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리하실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아마 냉장고 자리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냉장고를 여기다 놓으시면 조금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셔서 냉장고 자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주방 구조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이것도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방을 보시기 전에 먼저 안방부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안방 여기 보시면은 파티션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해서 뭐 옷장을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끔 할 수 있게끔 파티션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주무시는 공간, 뒤쪽은 뭐 옷을 놓고 드레스룸으로 하실 수 있게끔 환기창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그냥 책상만 놓으시고 뭐 파우더 뭐 하실 수 있게끔 뭐 깔끔하게끔 준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추후에 시공될 예정입니다. 공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 보시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해바라기 샤워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쉽게 말해서는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부부 욕실, 저는 사실상 여기 목욕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코너 선반도 두 계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이쪽으로 한쪽 편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부 욕실이에요. 오셔서 보시면요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메인 욕실이 아니고 부부 욕실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세탁실로 사용하게 되실 베란다예요. 지금 뭐 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보일러실에다가 같이 세탁기를 이쪽에 놓으시면은 별도로 따로 공간을 잡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문만 닫으시면은 세탁실로 사용을 하게 되게끔 되고요.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양쪽으로 창문이 다 나져 있어 갖고 생각보다 햇살도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개방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방 사이즈도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흔히 말하는 3종 가구, 뭐 책상, 침대, 뭐 붙박이 하셔도 문제 없을 정도의 방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쪽에 거실 옆에 방은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으로 거실을 넓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사실상 방입니다.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끔 넓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고요. 오셔서 보시면은 구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깔끔하게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요즘에 윈도우 벤치 여기 앉아가지고 깔끔하게 이쁘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윈도우 벤치 요즘에. 여기 또한도 방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여기도 거의 안방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래서 문을 닫으시면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의 방으로 준비가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 뭐 저쪽 방을 사용 다른 방을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를 항상 개방해 놓고 넓은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실을 진짜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면적으로. 그래서 넓은 거실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그 부부 욕실보다요 좀 작아요, 메인 욕실이. 보시면은 해바라기 샤워대가 이쪽에 놔져 있습니다. 반대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선반이라든지 그 이렇게 부스처럼은 꾸미기는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해바라기 샤워대 위치 공간이 파티션에 놓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기는 한번 오셔서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를 할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어떻게 보면은 방 2개 이 플러스 알파룸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